녹음이 짙어진 산자락과 깨끗한 물이 있는 이곳은 충북 영동입니다. 무더운 여름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풍경을 지닌 이곳 바로 충북 영동의 강진저수지인데요. 이곳에요. 내일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마을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함께 가보시죠. 청정 지역 영동에서 자연이 내려준 건강식을 만들고 있는 마을 기업이 있습니다. 유기농 먹을거리를 추구하는 구름마을 사람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강진 저수지를 걷고 있는 정혜진 리포터. 하늘 아래 첫 동네 구름마을은 좁은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만날 수 있습니다. 어? 이 산속에 집이 있어요. 산골 오지인 영동군 매곡면 강진리는 귀농인 10가구가 모인 공동체 마을인데요. 자연에 순응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침 대바람부터 마을 주민들이 이장님 댁에 모였습니다. 매일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뜻이 많은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함께 농사를 짓고 마을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것이 매우 보람됩니다. 과수나무 사이에 잡초가 가득합니다. 게름뱅이가 농사짓나 싶지만 무농약, 유기농 재배지라는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주민들이 풀을 조심조심 다룹니다. 그냥 막 바닥에 그냥 막 자라고 있네. 뭐 따로 이렇게 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아니다. 이거는 아무데나 나는 기라. 아, 그래요? 근데 이거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안 먹어도 돼요. 다 먹는 거라요. 괜찮아요. 토끼도 먹고 사람도 먹어도 아무 지장 없어요. 잡초라고 미움받는 야생풀이 이곳에선 식재료로 귀한 대접을 받고 있는데요. 여름엔 토끼풀, 질경이, 민들레, 방풍잎, 개망초가 제철이랍니다. 금세 되게 많이 따셨네요. 네. 이거 이제 집에 가서 드시는 거예요? 아니요. 마을 공동체에서 식당 하는데요. 점심해 먹으려고 그래요. 우리 마을 기업은 2011년부터 풀쌈 축제로 만난 이 지역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영농조합인데 농장마다 가지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같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농산물을 가공해가지고 판매도 하고 지역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런 영농조합이에요. 농촌 체험 프로그램과 풀쌈 축제를 열고 여기서 얻은 수익금은 마을 기업에 투자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사업 규모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식당까지 개업했는데요. 지역 농산물을 꾸준히 효율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선 보다 과감한 도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주방에선 대표 메뉴 풀 비빔밥을 준비하느라 바쁜데요. 신선한 비빔밥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침에 뜨거운 재료를 그날 소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아, 맛있는 냄새. 어머니 지금 뭐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이야 우리 풀 비빔밥에서 가장 중요한 양념장을 만들고 있어요. 맞아요. 이 비빔밥에는 뭐니 뭐니 해도 이 양념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중요한 양념장을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소고기도 좀 갈아서 넣고 매실도 좀 넣고 우리 영동이 감의 고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감 홍시 때 따놨다가 만들 때 약간씩 가미해서 감향도 같이 넣고 있어요. 제철마다 나오는 풀에 표고버섯, 콩나물, 당근, 계단, 진한 올리면 싱그러운 풀 비빔밥 완성! 출시 한 달째인 풀 비빔밥 서서히 반응이 오고 있다는데요. 왜 이래야 밥 먹을 때 맛 시키지 말어. 저 그래도 맛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 그 이 맛은 정말 이 감탄 그 자체예요. 정말 너무 맛있습니다. 맛있고 꿀맛이에요. 주민들의 손이 다시 바빠지고 있습니다. 사계절 판매가 가능한 메뉴로 찐빵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아이고, 어머니 또 져주시려고 호빵 만들고 계셨네요. 이게 호빵이 아니라 호구빵이에요. 예? 호구빵. 호구빵이요? 네. 빵 이름이 왜 그래요? 아, 여기가 영동이 호두가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커피에다가 호두가 들어간 구름마을 사람들이 만든 찐빵이라고 해서 호구빵이에요. 아, 호구빵. 네. 호두가 들어간 구름마을 빵. 일손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정혜진 리포터가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너무 어려워. 그건 만드잖아요.
호두, 쌀가루, 우리밀 반죽에 팥소를 듬뿍 넣어 동그랗게 빚어내는 투박한 찐빵.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손으로 직접 만들기 때문에 많은 양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만드는 것만은 자신 있습니다. 호구빵이 맛있게 있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집안일도 하시고, 그렇죠. 농사일도 하시고, 게다가 이 마을 공동체일까지 힘들지 않으세요? 아, 솔직히 힘듭니다. 힘들긴 한데 또 제가 이렇게 또 많이 다님으로써 우리 마을 어르신들도 좋아하시고 활력이 넘치는 것 같아서 거기서 제가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부지런한 구름마을 사람들 잠시도 쉬지 않습니다. 버섯이 나는 가을에는 표고버섯 차와 장아찌도 만들고 있다네요. 드디어 찜기에서 찐빵이 익었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뜨거운 김을 쐬서 촉촉해진 찐빵. 겉은 울퉁불퉁 못생겨 보이지만 보실래요? 속은 꽉 찬 실속 찐빵입니다. 이 팥이 들어있는 빵의 핵심은요. 팥이 얼마나 들어있냐거든요. 근데 팥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요. 반죽도 쫄깃쫄깃한 게 호두가 아삭아삭 씹히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호구빵 최고예요. 토요일 오후 영동 환관역. 편안하게 쉬고 싶은 주말일 텐데 마을 주민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시네요. 무슨 일 있으신가? 점심 식사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오셨는데요. 여기는 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 지역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서 그 우리 제품 홍보도 할 겸 또 표고버섯차 시음 같은 거를 우리 주민들한테 맛보여 드리기 위해서 항상 참여를 같이 합니다. 시골역 개합실에서 여는 소박하고 오붓한 음악회. 주민들은 몇 달 동안 갈고 닦은 실력도 뽐내고 또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마음의 여유도 갖습니다. 물론 마을 홍보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표고버섯 냉차를 관객들에게 맛보여드렸는데요. 반응이 궁금합니다. 차가 다이어트랑 그 면역력 강화에 되게 좋다고 들었는데 먹어보니까 좀 맛도 있고 시원하고 해서 앞으로 자주 이용할 것 같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마을을 위해서라면 만사 제쳐두고 달리게 된다는 구름마을 열혈 주민들. 이들이 꿈꾸는 내일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마을 기업은 농산물 가공인데 그거를 잘 된다고 해서 기계를 도입할 게 아니고 사람의 순수한 손으로 그것도 유유노동력 남아 돌아가는 손으로 이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으로 이 우리 손맛을 보내고 싶어요. 영동 강진리 산골에서 자연의 일부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세웠습니다. 자연이 주는 건강한 먹을거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듬뿍 나눠주는 마을 기업입니다. 영동 구름마을 많이 사랑해주세요.